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아 경제 송승현입니다. 자, 오늘도 항상 점심 때 만나 뵙는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이죠? 7월 24일 오늘 도시아 경제 라이브 진행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있고 또 분양 단지들의 연내 분양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양 사업지들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미분양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이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분양을 안 받거나 좀 미뤘던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미분양된 사업지가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라는 인식들도 생기면서 지금 미분양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F에 대한 위기, 4월에 PF에 대한 위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뭐 물론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제에 대한 그 큰 타격 이런 부분들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또 짚어볼 테고요. 역시나 1기 신도시 관련돼서 계속 이슈들이 있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에 대한 변화도 좀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이 될 거냐라는 생각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 대한 위축, 또 거래 시장에 대한 위축, 또 한편으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사실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도움이라는 건 그 지역의 인지도를 올려주고 그 지역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시장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신축 단지가 많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거래량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과 동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들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테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저희 사무실이 마포인데 마포하고 인접한 곳이 여의도죠. 그러니까 이 마포라는 곳이 여의도의 직장인들이 좀 상당 부분 선호를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 지역이 가격이 꽤 뭐 회복도 빠르면서 가격이 좀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외적으로도 이 북단 쪽으로는 이 마포 하지만 또 남단 쪽으로는 영등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이렇게 띄워다 봤는데요. 방배동에 있는 분양 예정단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방배동이라는 곳이 예전에 굉장히 좀 부촌으로 손꼽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었어요. 자, 제가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던 그 곳인데 이곳에서 분양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전에 부촌이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 대비했을 때 부촌이란 이미지가 좀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서초구에서 가장 부촌으로 손꼽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로는 반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포가 한강 주변으로 대단히 높은 고가의 아파트를 만들어내면서 이 부촌이 방배동에서 지금 반포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저도 한때 이 방배동에 있는 설해마을이라는 곳에 고급 주거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한때 와인이 유행을 했었을 때 뭐 저는 뭐 술을 그렇게 많이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때 와인 가게들을 뭐 동료들과 친구들과 또 선배들과 뭐 방문들을 하면서 아, 참 여기 정말
좋은 동네다. 정말 부자들이 많이 사나 보다. 고급 주택들이 이렇게 즐비한 곳에 이런 근사한 식당들이 있으면서 막 감탄들을 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배동이라는 곳에 앞으로는 이 반포에 그 버금가는 어떤 주거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DH 방배라는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 5천 가구 정도가 분양될 예정으로 있어요. 5천 가구 지금 서울 안에 주택 공급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5천 가구가 분양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꽤뭐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물량들이 강남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방배동 DH 방배 여기가 이제 방배 5구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여기가 총 3,064가구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가구가 넘는 그 단지들 만나기 어려운데 3,000가구가 넘는 단지인데 여기서 일반 분양분이 1,244가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분양 물량들이 요즘에 몇십 가구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업지들도 많은데 1,244가구가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물량들이 크게 나온다. 또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팔아서 사업비에 될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DH 방배라는 이 방배 5구역의 사업성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미안 원 페를라 이제 방배 6구역이 되는데 여기는 1,097가구 한약한 1,100가구 정도 나오는 그 단지죠. 단지의 규모. 여기에 그래도 한 절반 가까운 수준의 465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크로 리츠 카운티라는 곳이죠. 방배 3익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인데 이제 뭐 7가구다. 뭐 720가구다. 21가구다 얘기들인데 여기 일반 분양분이 166개 정도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일반 분양분이 1244가구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큰 관심이고요.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 6천이죠. 6,496만 원 정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양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 계산들을 해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84제곱미터 정도 보면은 한 22억 선 정도가 될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시장에서는 가격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그런 단지거든요. 그리고 요 주변으로 본데라면 롯데캐슬 아르떼라는 단지가 있어요. 이게 2013년 준공된 건데 불과 한 이제 한 10년도 더된 아파트겠죠? 뭐 신축 아파트라는 그 명성은 뭐 이제는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DH 방배하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또 방배 그랑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84제곱미터로 보면 최근 거래된 게한 26억 정도 됩니다. 그럼 22억의 높은 분양가라고 해도 가격선들을 본다라면은 한 4억 정도의 뭐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도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를 해 본다라면은 이거보다 좀더 높은 시세 형성 그리고 이런 단지 가구 수나 규모들로 봤을 때는 향후에 완성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은 뭐 30억대 정도의 가격을 형성되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저 개인적인 뭐 경험에서 나오는 그냥 판단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DH 방배나 이 레미안 원페를라 뭐 아크로 리츠 카운티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 뭐이 단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4호선하고 7호선 그리고 이런 이수형 내방역 그다음에 2호선의 방배역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들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미안 원페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물산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여기도 뭐 주변에
그 학군들이 좋아요. 단지를 보면 내방역하고 이수역 사이에 자리 잡은 그런 단지인데, 뭐 우리가 그뭐 학군 뭐그뭐 명문 학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문 여중 서문 여고가 가깝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크로 리치 카운티 같은 경우도 방배역하고 인접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지도를 활용해서 뭐 보신다면은 굉장히 뭐 좋은 그런 사업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앞두고 있는 그런 사업지들도 계속적으로 뭐 기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배 포레스트 자이, 여기는 이제 방배 십상구역. 여기도 지금 현재 그 철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방배 14구역 같은 경우도 487가구. 단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 이제 방배 포레스트 자이 여기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형성들이 잘그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배 포레스트 자이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대단지의 규모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철거 중인 그런 사업지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방배 르엘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뭐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 목표를 두고 있고요. 방배 신동화 같은 경우도 지금 OTL 방배 뭐 요것도 이제 포스코에서 진행을 하게 되죠. 시공사 선정을 했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차질이 없고 뭐 주변에 보면은 2호선, 그다음에 4호선, 7호선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단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 뭐 물론 수요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은 되어 있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그 옛날에 부촌으로 형성이 됐던 이 방배동에 대규모 사업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물량 자체는 5천 가구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향후에 만 가구가 넘게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강남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단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뭐 물론 반포하고의 그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요즘에 워낙 한강을 또 선호를 하고 그 한강하고의 연결되어 있는 뭐 수변 공원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들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반포 대비했을 때 조금 빠진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강남 안에서 희소성을 갖고 있는 이런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분양가 상한제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1999년 분양가 자유화 이후 가격 급등이 너무 막 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을 막 맡기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올라갔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보호를 하고 또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2005년 3월에 도입을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일정 기간보다 낮게 이제 공급하는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시세나 일정 수준보다 낮다라는 거는 소위 하나가 보면은 뭐 로또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공급자들이 가격에 이제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향후에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공급이 일어나지 못해서 이 수요를 투기 수요를 억제 또는 가격 억제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을 막아서 기존 주택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완성된 그 가격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인 거는 지금 이 택지비하고 건축비가 이제 소요되는 원가잖아요. 근데 택지라는 거는 택지를 이제 공급을 하고 뭐 철거들 하고 뭐 조성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생기잖아요. 뭐 가산되는 뭐 비용들, 때로는 뭐 민원비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공사하는 과정 안에서 뭐 방배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땅 안에 좀 정화를 하는 과정 안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지형이 높게 된다라면은 공사비가 뭐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되면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가상비들이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건축비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아파트 질때 비용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증가했고, 건축에 대한 비용들도 높게 발생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 소요되는 원가들도 올라갔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큰 로또를 만드는 그런 시기보다는 시장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준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축비가 올라간 것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공급되는 건 조금 기대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짚어보면은 앞으로 이제 공급되는 DH 방배, 여기가 지하 4층,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 넓은 면적의 지하 공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오염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시간이 좀 상당 부분 방배동이 좀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최고 33층, 29개 동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예요. 거의 약한 30동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의 아파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강남에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과정 안에서도 뭐 1000가구가 넘게 분양을 하니까 주목할 그런 단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분양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44세대가 나오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죠. 앞으로 이렇게 서울 안에서 저층 주거가 다 멸실된 그런 상황에서 1200가구, 1000가구가 넘게 나오는 이런 분양 물량은 좀 찾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 분양가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일반 분양가들 아까 뭐 택시비나 주변 시세들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사비 뭐 이런 것들을 인정들을 해서 6,496만 원, 그러니까 약한 6,500만 원 정도 형성된 거죠. 원래 한 7,200만 원 정도로 조합들은 제시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가격들이 상당 부분 좀 내려왔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으로 뭐 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높은 가격, 조합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높게 측정을 하기에 희망을 했었던 그런 사업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조합 측, 뭐 시공사 측, 그다음에 분양가 심의위원회, 그리고 수요자들 뭐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그 시각들이 다양하게 공존을 하겠지만, 뭐제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하나의 의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는 그 의견으로는 그래도 이 DH 방배는 높은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청약 시장이 될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완성됐을 때이 정도 규모면은 지금 뭐 22억에 분양가 얘기는 하겠지만 완성되고 입주를 하고 그 부동산 시장이 현재하고 좀 비슷한 그 동향 또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뭐 30억 정도는 충분히 84제곱으로는 형성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